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끝난 이 FOMC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아침에 약보합, 보합권으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FOMC 이벤트는 종료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약간의 변동성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FOMC 이후에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하락을 통해 하락을 통해 가지고 지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지표로 인해 가지고 자 오히려 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보합 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긍정적으로 좀 본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101대뿐만 아니라 이 원 달러 환율까지도 오히려 더 자 원화가 이 강세 달러 약세 현상으로 자 현물을 팔아 이 달러 팔아서 현물을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형주 위주로는 사실 오늘 오전장에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기존에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였습니다. 자 바이오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와 그것뿐만 아니라 1112의 치매치료제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피플 바이오뿐만 아니라 메디프론이 당한가를 찍고 그리고 피플 바이오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힘세는 우리나라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 부상으로 쓰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이 우상향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신택이라든지 몇몇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어떻게 지금 현재 카테고리별로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 증시 전강판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방산 그리고 풍력 그리고 의약품, 우주 항공, 조선이 움직입니다. 저번부터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상 우리나라 약세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그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던 이 태조 이방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의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자 이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조선 섹터와 방산 섹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산 섹터에서는 사실상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 급등의 전고점 매물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장중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매도 물량을 하루 계속 체크를 해가시면서 클릭을 해가시면서 매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도 이 장대 양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퍼스텍은 장중에 수급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의 매매를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저번에도 자주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방송 통해가 이야기 드렸던 자 올해 5월달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섹터는 사실상 이 4월 말부터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 있는 CD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던 중장비 쪽과 변압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장비 쪽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저번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 드렸던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오늘 뒤따라 올라가는 대창광주 그리고 진성PC 그리고 막내라고 볼 수 있는 DY파워까지도 자 두 번째 급소 자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대형 변압기와 그리고 대형 변압기 쪽에 소성 중공업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우상향 패턴입니다. 자 지수와 전혀 상관없죠? 기술적 패턴을 보게 되면 5일선을 그대로 타러 가고 가는 아름다운 차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 매매 꾸준히 하시면서 변압기기에 대형 변압기기에 자,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 또는 효성 중국업 또 세 개는 요것들 5월달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지수는 한 차례 아침에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나서 V자 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쪽은 자 바이오입니다. 자 1112의 이 치매 치료제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바이오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이 삼형제가 지금 현재
V자 급등을 지수를 만들고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오늘 이 외국인의 수급이 한 차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메디크론이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잔량이 300만 주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플 바이오라고 보이실 수 있죠. 자, 상한가 26%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피플 메디크론이 지금 상한가가 안 풀리고 지금 이 상 잔량이 300만 주나 쌓여 있다면 사실상 피플 바이오도 뒤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피플 바이오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은 비트 V자를 만들어 놓는 중요한 섹터는 2차전지가 아니라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서 만들고 있고 5월달 포트폴리오에서 약세장 흐름이 좀 보인다면 방산 쪽과 재생에너지 쪽에 변압기기 쪽에 섹터 그리고 중장비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꼭 가지고 여러분들 5월달에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을 좀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을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예상된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주요 섹터로는 바이오와 방산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공략주로 오늘 새벽부터 준비했었던 게 삼영이었습니다. 근데 삼영이 아침에 레포트 내용이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침 급등을 했습니다. 13%나 지금 급등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목표가 이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 아니라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 다음에 나오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방송 중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컴팩시트의 필름 생산 기업입니다. 자, MS 점유율이 지금 10%고 세계에서 점유율이 3위입니다. 전기 차량 컴팩 시터의 수요 증가량에 따라 쇼티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단가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반기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 매매이익이 상당하게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신규 라인 가동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400톤의 추가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자, 2023년 매출은 1,66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98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80%가 성장하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의 이 부품 쪽 소재 쪽의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목표가 오늘 준비한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900원인데 지금 현재가는 4,680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의견 드리지 않고요. 다음에 5일선에 붙이는 자리에 움직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호실적이 예상되는 3형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